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집안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긴 했지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전의 위험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변세령 씨.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유재호 운동 처방사가 떴다. 실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홈트레이닝을 자처하고 있다는 그가 소개해줄 혈전 제거 맞춤 운동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앉아계신 시간에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운동인데 네네. 그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려움을 못해. 어려움을 못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천천히 45도 그리고 콩. 천천히 45도 콩. 요거를 우리가 3분간 빨리 할 건데요. 자, 빠르게 콩콩콩콩콩 해서 소리가 날 거예요, 형님. 네. 그렇죠. 우리 뼈하고 뼈 소리가 나죠? 콩콩콩콩 그렇죠? 네. 그 소리가 나면 돼요. 발끝을 치는 소리와 함께 요동치기 시작하는 허벅지 근육.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체 전체를 자극해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준다는데. 어머, 이렇게 발을 톡톡톡톡 치게 되면은 네. 실제로 우리 발 아래쪽에서 열이 올라와요. 네. 열이 발생되면서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 하지 쪽에 몰려 있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올 수 있도록 얘가 톡톡톡톡 주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혈액 순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얼른 보기에는 엄청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쉬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아파요. 실제로 좀 열도 좀 많이 나시고. 네네. 네, 땀도 좀 나시고. 땀나 진짜로. 아, 땀나요? 네. 발끝치기는 한 번에 3분씩. 하루 2회 시행해주면 되는데 발끝치는 속도를 점점 늘려가며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혈전을 녹이는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